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셀수 없을 만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언제 나는 내 믿음이 잘할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믿음이 좋다는 말, 믿음이 좋다는 말, 여러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보통 그런 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결과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만든, 다시 말하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은 자기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과연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믿었는가, 아니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내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 틀 속에 박아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하나님보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자기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기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믿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에 살 수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을 원하시는 믿음과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세 소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하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바벨론을 들어서 너무나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 중에서 최고의 왕으로 손꼽힐 정도의 유명한 왕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일반 세계사에서도 이 느부갓네살은 상당히 바벨론의 그 유력한 왕으로 그렇게 세계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을 짓밟은 느부갓네살은 그 바벨론을 통일하고 그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세계 정복자다운 지혜로운 정책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포로로 잡아온 아이들이지만 거기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들은 따로 선택해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 바벨론의 고위관리로 인재로 등용하는 정복자다운 그런 너그러운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포로 중에 선택된 여러 소년들 중에 오늘 본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소년이 포함이 됩니다. 이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세계를 정복한 정복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선택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평범해서는 선택이 되지 않죠. 특별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이 됩니다. 본문의 세 소년 앞에는 바벨론에서의 출세와 영광이 거의 보장이 되거나 다름이 없었죠. 이제 그 교육의 기간만 마치면은 그들에게 출세, 그들에게 영광, 그것은 따놓은 당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걸 원합니까? 세상에서의 출세와 부귀와 영광과 명예를 원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평안함과 출세와 이런 모든 부귀와 영광이 때로는 신앙에 강력한 도전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지 세상으로부터 얻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얻으면 왜 타락합니까? 왜 세상의 것 때문에 자기 신앙을 버립니까? 믿음을 버립니까? 바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을 얻는 목적이에요.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길 원합니까? 왜 부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그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없을 때 우리의 노력 끝에 얻은 그것이 우리 신앙을 파괴해버리는 폭군으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목사님, 나는 그것을 천만에요. 그러지 마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세상에서의 기득권, 즉 출세와 영광을 지키려면 세상의 삶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조건을 우리가 스스로 충족시켜줘야만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은 영원을 보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삶의 결과는 결국 불행이죠. 시편 1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궤를 쫓지 않고 죄인이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와 영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복이 있는 사람은 그걸 쫓아가지 않는다 말입니다. 벌써 보는 눈이 달라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의 길로 가지 말아라.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세상을 따르지 말아라. 성경이 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반복해서 교훈할까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한 역사 속에 두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의 한 역사 속에 이 두 역사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 역사예요. 우리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란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부딪히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관의 기초죠. 이 미국의 유명한 윤리학자,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항상 세상과 갈등 관계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항상 세상과 갈등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부정 관계에 있다. 세상과 부딪히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과의 부딪힘이 없습니까? 그건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언제든지 세상과의 부딪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내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비가 된 그런 상태에서 세상과의 부딪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소속이 다르고 칼라가 다르고 더 나아가서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대단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영이 다르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제 히브리 세 소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쳐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기회로 보는 사람이 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는 평생토록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만 문제를 기회로 보는 사람은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세요. 문제가 없는 것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있게 돼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보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 삶이 좌우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을진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진데 하나님이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확신할진데 우리는 그 문제를 기회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믿음의 신앙인들이 삶의 모습입니다. 이 소년들에게 닥쳐온 문제는 그저 물질 조금 손해보는 물질 좀 손해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명예 좀 손해보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에 걸린 문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란 말이에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정복자의 명령이에요. 누가 거절합니까? 그 정복자의 명령을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정복자의 교만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정복자들은 한결같이 걸었던 길이에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 판단 기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선택입니다. 절하면 살고 절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양자택일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아 그래 내가 이만큼 해줄 테니까 너도 이만큼 해다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요. 신앙은 흑 아니면 백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 아니면 악이에요. 의의 아니면 죄라 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타협이 없어요. 타협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타협하려는 생각 그 자체는 내가 이미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내 영적 판단력이 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절하면 출세와 영광이 보장되지만 절하지 않으면 풀무 속에 들어가서 남김없이 타 죽어야 합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하나님을 택하느냐 세상을 택하느냐 불륜뿌리냐 세상이 출세냐 하나님이냐 느부갓네살이냐 하나님이 범이냐 느부갓네살의 범이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이 소년들은 택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2500년 전에 기록된 이 바벨론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그때의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5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 그 사건을 오늘 이 시간 내게로 현재로 끌어와야 됩니다. 말씀은 과거에 기록되었지만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영원토록 그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옛날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 이것은 2500년 전에 어떤 용감한 소년들의 그런 모습이었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오늘 이 시간 2500년 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풍육불이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느부갓네살이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죽음과 삶이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앞에 서 있다고 볼 때 이 말씀이 내게 유익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이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말씀은 과거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해서 영원토록 그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도 내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성경 100번, 1000번 읽어도 성경은 성경으로 난 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많이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가 아프도록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데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왜 삶의 변화가? 왜 삶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기 때문입니까? 말씀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문제가 있다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있단 말이에요. 내게. 여러분이 그들이라면 어느 쪽을 택할 것입니까?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세요. 내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지금 느부갓네살 풍문불 앞에 죽음 앞에 서 있다면 난 지금 어느 쪽을 택하겠니? 결단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걸린 결단이에요. 생명이 걸린 결단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결단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그런 죽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큰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 뭐 지금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그런 큰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하죠. 참말에. 그게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 그런 그리스도로 해서 날마다 죽는 복음으로 해서 날마다 죽는 그런 훈련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는 최후의 삶을 복음으로 해서 그리스도로 해서 마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신앙의 결단이 연속되지 않는 삶은 그건 죽은 삶이에요. 죽은 삶이에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에서 좌회로 날 수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라고 해서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말씀 앞에는 어느 누구도 무엇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소년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참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앙은 훈련과 결단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소년들은 자기 민족의 불행에 대해서 너무나도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 소년들은 이걸 너무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고 결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명령, 세계 정복자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말은 바벨론에서의 출세와 영광을 포기하고 풀무불의 죽음을 택하였다고 하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웠다는 것.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이건 신앙의 ABC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너무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참 신앙인에게는 문제가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 있죠. 어려운 때 영웅이 나오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 평안할 때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훌륭한 인물들도 전부 다 그 난세 어려운 때 다 나왔던 인물들입니다. 신앙의 영웅도 어려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훌륭한 요배 고백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기회로 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기회예요. 그런 말이죠.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 꼭 기억하세요. 인간이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할 때 문제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시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이들에게는 이 문제 우상에게 절해야 된다는 생명의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것을 기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건 결단이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엎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금신상 앞에 다 엎드렸지만 이 세 소년만은 엎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넓은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세계의 정복자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절하라고 한 모든 사람이 엎드렸을 때 이 히브리 세 소년만 거기에 우뚝 서서 절하지 아니었던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결과 그들은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었죠. 이제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회유, 협박을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은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하나님이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계를 정복한 정복자임에서도 역사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극도로 교만했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교만은 정상적인 판단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그 왕 앞에서도 이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그럴 것이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협박을 한마디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는 말이 그겁니다. 왕이여, 내가 할 테니까 한 번만, 이게 아닙니다. 신앙은 변명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 사정도 아닙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단호하죠. 단호하지 못한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타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은 타협도 아니고 신앙은 변명도 아니고 신앙은 구차한 사정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소년은 정복자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이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권력 앞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에 역시 아부해서도 안 되죠. 풀무불 앞에서 살기 위해 이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사정하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자신들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완전히 맡길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 목숨까지, 생명, 일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후에 그 평안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합니까?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여러분 그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아직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막 염려한다고 되든가요? 물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이 자기의 의지적인 노력, 최선을 다 포기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과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돼요. 16절, 17절 내려가서 보십시오. 어린 소년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정말 훌륭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소년들이 이런 훌륭한 신앙이 부럽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의 출세와 영광을 포기하고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정복자 느부갓네살이 손에서 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완전히 맡겼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맡겼단 말이에요. 더 살 소망이 없었어요. 최후의 끝까지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건 옛날이니까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는지 몰라요. 그러한 이적적인 사건은 옛날이나 있었지 지금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어떤 경우에도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죽음의 손에서 여러분 지금은 물론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지만 러시아라든가 옛날에 그 동부 유럽의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때 기독교를 철저히 탄압할 때 몰래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던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의 예를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공항에서 그 인스펙션 받기 위해서, 예? 그 뭡니까? 그 세관에 서서 이제 순서를 기다립니다. 완전히 그런 정보에 의해서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가방 밑에 껍데기 속까지 뒤집어. 거기 안 걸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선교사님 가방에 지금 성경이 들어있는데, 밑에. 성교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 걸려가지고 내가 어떤 해를 받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눈물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 아십니까? 세관원이 그걸 못 봐요. 예? 자기 딸이는 다 가방을 뒤진다고 하는데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있는 그걸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그것하고 다릅니까? 여러분 다르다고 보지 마십시오. 그 세관원이 실수했기 때문에 못 봤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어쩌다 보니 그랬을까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펴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들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 저 사람은 재주가 많으니까 교회 일도 잘할까요? 천만에.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주일학교 가르칠 수 있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엔 그런 게 많습니다. 어쨌든 학교 선생님이 교회 등록하면 선생님 우리 주일학교 좀 맞춰주십시오. 천만에.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재능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과 무릎 기도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재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헌신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셔요. 여러분 다 알죠? 드와이트 무디. 여러분 미국을 흠지겼던 얼마나 훌륭한 미국의 봉사입니다. 그 사람 공부했습니까?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아레이 토레 박사가 쓴 하나님은 무디를 왜 들어 쓰셨는가? 그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곱 가지 이유. 무디가 그런 일곱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들어 쓰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의지하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물론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일에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많이 할까? 이거에 관심 갖지 말라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세요. 이것만 되면 그 일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바꿔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지 않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셨어요. 오늘 만약 그리스도인데 이거 순서를 바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나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일은 그 다음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일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이 아무리 정성껏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 이사야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수 없는 재물에 내가 배불렀다 그랬어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을 때는 아무리가 하나님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는다, 그 재물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일 다 포기하고 뭐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자는 겁니다. 주님은 나, 하나님은 내가 바른 신앙의 관계를 갖는 그 일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라 말입니다. 일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에는 좀 게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일에는 여러분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년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바벨론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서 그들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소년들이 고통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소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포기했던 그 환난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길에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들이 신앙의 길에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평안의 때에 함께 하신 주님이 고통의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건강할 때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축복 주실 때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가 세상의 것 실패했을 그때에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환난 속에 들어와서 같이 당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이겨낼 수 있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고통을 당하시는데 우리가 못 이길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던 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난 하나님도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난 하나님도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주의를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라 말입니다. 내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붙들어 인도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주의 말을 떠나지 않고 지키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요. 이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구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 전국에 나타났고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훈에서,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찾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내 일생을 걸지 못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만이 참신이 세상 창조하시라는 사실에는 노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죠. 거기에 그 하나님
참신이신 그 하나님에게 내 일생을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적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참신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걸 수 있어야 돼요. 내 생명까지, 내 일생까지, 내 영혼까지 그 하나님께 걸지 못하면 그것은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애려 하나님이 없다고 얼마나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애려고 해요. 하나님 없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찾을 경우는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의 믿음이 환난 속에 불신으로 의심으로 바뀌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금은 어디 가나 금이에요. 그죠? 장롱 속에 있을 때도 금이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금입니다. 그래서 성경 금은 변하지 않아요. 순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들어 어떤 어려움과 실패와 슬픔과 좌절 고통이 그런 때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세요. 세 번째로 모두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세 소년들 그들 중에 이스라엘에서 붙들려온 포로 소년들 중에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만 붙들려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많은 소년들이 붙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법 앞에 다 굴복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왜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는데 왜 이들은 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전부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헌신된 소수의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100명, 1000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줘요. 나는 이 교회 교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겠지 천만에.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착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앙은 선택의 결단입니다. 양자택일이에요. 타입이 아닙니다. 변명이 아니에요. 사정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 아니면 삶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마지막으로 참믿음. 참믿음은 18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17절 말씀도 얼마나 믿음에서 하는 말입니까? 죽음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이, 대단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 갖는 것도 죽음 앞에서 그런 믿음 갖는 것도 웬만한 사람 못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어요. 바로 18절로 넘어가서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이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구하지 않았으리가 그것에서 남김없이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믿음이에요. 이게 참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참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믿음이 이것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환난을 주실지라도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질병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